자, 저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맞아? 내려 맞아. 어? 아니에요. 갑시다. 마지막에? 아, 나중에 봐요. 거짓말 탐지 심리 수사입니다. 형, 지금 내가 볼게요. 에이, 안 해. 자, 일단 아빠 주문 열어봅시다. 주문 일단 학생인데. 야, 뭐야, 이거? 어? 누구야, 뭐야? 이거 뭐야? 미션을 받는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에 조효진 PD가 있었고, 자네가 근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사건 파일? 자, 끝장을 내봅시다! 자, 다들 흔들리지 말고, 알았죠?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죠. 배심원분들. 꼭 잡아내겠어. 네. 그리고 범인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다들 흔들리지 말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알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두 명 있습니다. 아, 이거. 자, 일어났어요. 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앉으시죠. 자, 사건 번호 157, 암실 뒤통수 사건. 결론을 피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들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스텝으로 구성했으며 오직 증거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겁니다. 억울한 세상. 배심원들은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최종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물을 토대로 변론하시면 됩니다. 한 증거물을 반드시 획득한 순서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법정에 모자를 쓰고자? 아유, 참자, 정말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지석진 씨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내가? 증거를! 증거를! 내가 없었어요! 재판장님께 네, 증거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자료죠. 결정적인 이 증거를 일단 함께 보시고 지석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이 보셔야 됩니다! 자, 틀어주세요. 맑고 순수한 영혼이지 거짓말 못하고. 화면을 좀 보시죠. 다들 언제인지 아실 겁니다. 처음으로 지석진 씨하고 이광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그 해입니다. 아, 지금 잘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다음 지석진 셜록 홈즈 편입니다. 지령을 SBS 목동 사옥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푸대접 사건 이후에. 네, 제작진에게 푸대접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작진에게 예 마련한 특집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 방송됐던 장면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저 지금 본인 팀을 밀죠? 예? 보셨죠? 욕심! 욕심 보셨습니까? 예? 욕심! 일단 저희가 가져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합니까?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네, 말도 순수한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